특정 언론사에서 이제 고리 월성 원전의 내진 설계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쪽에 활성 단층이 또 새로 발견됐는데 이거는 고려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새로 발견된 거 맞고요. 활성 단층이 새로 발견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왜 기존에 몰랐을까요? 너무 성의 없게 찾은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혹시 알고도 숨긴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막 할 수 있을 거고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런데 우리가 발전소를 설계할 때 그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층을 쭉 찾죠. 가까운데, 그거보다 조금 더 먼데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쭉 찾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기준이 되겠죠. 결국 제일 길이가 긴 놈이 되겠죠. 결국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 기준으로 좀 내진 설계를 하고 거기다 여유도를 더 줘서 가장 큰 영향을 산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비를 해서 설계를 해놨죠. 그럼 이번에 찾은 건 뭐냐? 작아요. 그래서 굳이 찾으려면 아마 더 찾을 겁니다. 더 작은 것들 더 많거든요. 왜 새로 찾아졌냐? 기존에 큰 거 기준으로 설계 다 해놨는데 설계에 어떤 영향을 주려면 기존보다 더 훨씬 큰 놈이 나와야지 맞아요. 그런데 기존보다 훨씬 큰 놈은 그거는 못 찾은 거죠. 혹은 찾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굳이 뭐 찾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뭐 혹시나 하는 건데 사실 큰 게 발견이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은 것들을 여러 개 찾아봐야 기존 설계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총알에 대응해가지고 갑옷을 만들어놨는데 비비탄총 쏘는 사람이 발견됐다 호들갑 떠는 그렇죠. 새로운 총알이 발견됐다. 여기에 대한 위험은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해봤더니 기존 설계 기준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충분히 해놨거든요. 발전소 바로 밑에서 뭐 한 6.5, 뭐 7.0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하는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발전소가 정지를 해서 자동으로 안전한 상태로 가는데 필요한 설비들이 정상 작동을 하는 거죠. 발전소 내진 설계는 일반 건물하고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우리 뭐 사는 건물이 지진 5.5의 내진 설계가 돼 있다. 그러면 한 5.5 정도 되는 지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흔들리겠죠? 뒤틀리겠죠? 그러나 무너지진 않겠죠? 그게 내진 설계 기준인데 이런 찌그러지는 걸 허용을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만 마라. 발전소는 뭐냐? 찌그러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5의 지진이다. 와서 흔들어요. 섰습니다. 제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문을 열면 열려야 됩니다. 그걸 탄성 설계라고 해요. 흔들리는데 흔들리다 놓으면은 제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건물은 발전소 설계 기준 정도 되는 지진이 오면 다 무너지고 없을 겁니다. 7.0 지진이 오더라도 설비가 정상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냉각하는데 펌프가 돌아야 된다. 그 기준이 7.0인 거고 뭐 경락 건물이라든지 건물 자체는 그보다 훨씬 높고요. 심지어 그 기준도 뭐냐? 탄성 기준입니다. 흔들다 놓으면 제자리에 가야 돼요.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후쿠시마 발전소도 이게 쓰나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지진에서는 완전히 견뎠지 않습니까? 9.0이 앞바다에서 났지만은 발전소 자체는 지진에는 문제는 없었죠. 그냥 지금까지 지진으로 문제된 원전이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려가 기우라고 봐야죠.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 괴담이 또 아무래도 한번 터졌었는데 실제로 뭐 크랙이 나서 오염수가 뭐 샜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한동안 시끌시끌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월성원전의 사용해결료를 저장하는 저장 수조가 있어요. 수영장 같은 거죠. 거기에서 이제 물이 새어 나와서 어디 환경으로 간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요. 방사성 물질들을 정상 배출하는 게 있거든요. 배출하는 경로를 따라서 뭐 배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장을 뭐 해야 될 거 있으면 저장을 한다든지 해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죠. 발전소에서 사용 해결료 저장료에서 물이 샌다? 사실 거기에 중간에는 이제 단절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으는 게 그럼 뚫리면 어떡하냐? 요번에 그게 뚫린 거거든요. 또 아, 네네. 그럼 그 아래 또 있어요. 거기 모이는 물은 또 다른 데로 모여져요. 그럼 또 그거를 또 계측해서 또 내보내죠. 그리고 바깥에 만약 지하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지하수가 있으면 거기로 모이겠죠. 모여서 또 이렇게 계측돼서 밖으로 또 배출이 되겠죠. 아, 지하수가 들어오면 들어오지 나가지는 않는 구조인 거예요. 예, 그리고 월성 원전 자체가 거기서 지하수의 방향은 월성 원전 그 뒤에 있는 산 방향에서 바다 방향으로 물이 흘러요. 북쪽, 남쪽 주민들이 사는 방향 쪽으로는 지하수가 흐르질 않습니다. 사실 이게 관리되지 않은 어떤 허점이어야 문제가 되는 건데 이미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쏙 빼먹고 문제시만 했던 그런 괴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게다가 관리해서 배출하는 통로에 70만 베크렐 퍼 리터가 넘는 산중수소가 발견됐다. 그런데 이거는 관리해서 배출하는 통로에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돌고 있는 원전 괴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돌고 있는 원전 괴담과 원자력에 대한 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mV 아래쪽에 영향이 없는데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증거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증거라기보다는 증명이 안 돼요. 없다는 거 증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없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그 허점을 파고들어요. 정말 위험이 뭐 조금이라도 예상이 된다면 거기에 걸맞은 경고라든지 아니면 시그널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오히려 안 느껴지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다. 근데 0이 아닌 건 알겠어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방사선이니까 위험한 거고 지금 오로지 방사선에 대한 영향을 받을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데 방사성 물질을 내가 먹으면 난 문제가 생길 건데 왜 안 생기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안 생겼지? 이상하다. 더 두려운 거죠. 방사선 괴담은 아무리 작은 방사선 피폭이라도 위험하다. 근데 증거는 그렇지 않다는 걸로 다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진짜 얼마만큼 얼마 되지도 않는 위험이 딱딱딱 발견된다라고 하면 딱 보고 그거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네 해버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근데 발견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 큰 걸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방사선을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게 깨진다면 방사선 괴담은 원자력 괴담은 사라지겠죠.